안녕하세요. 돌곰돌곰 TV의 별곰입니다. 자, 어제 큰 화제가 되었던 김창원과 김세원의 소식을 한번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창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김창원은 작곡가이고요. 음악 PD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0년 신순의 날 울리지 마를 작곡하며 데뷔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김건모의 핑계,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너, 엄정화의 몰라, 채연 둘이서 등 많은 히트곡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김세현은 2019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진으로 선발되었는데요. 자, 김창완의 딸로 또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두 사람이 화제가 된 이유는 뭘까요? 자, 먼저 사건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더 이스트라이트의 전 멤버 이석철이 작년 10월 19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김창완 회장 프로듀서 문영일 씨에 대한 폭언 및 폭행 혐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은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핫했죠. 참고로 이야기를 더 드리자면 더 이스트라이트 그룹은 남자 보이그룹이고요. 평균 연령 17세로 이루어진 아직 미성년자 그룹입니다. 이날 이석철은 저희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3년 가까이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의 문영일 PD로부터 지하 연습실, 녹음실, 스튜디오, 옥상 등에서 야구방망이와 몽둥이, 철제, 봉, 걸레자루 등으로 엎드려 뻗쳐를 당한 상태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맞았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알리면 죽인다는 협박도 상습적으로 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더 이스트라이트의 베이시스트이자 친동생 이승현 군은 문영일 PD에게 5층 스튜디오에 감금을 당한 상태에서 몽둥이로 머리와 허벅지, 팔, 엉덩이 등을 50여 차례 맞아 머리가 터지고 허벅지와 엉덩이에 희멍이 든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김창완 회장이 이를 알고도 무기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미디어라인 엔터 김창완 회장은 지난 11일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검사 측 역시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6 단독 김용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이를 폭행한 문영일 PD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김 회장과 문 PD에게 각각 40시간,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는 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창완 회장은 지난해 자신의 SNS에 DJ 쿠, 삼촌 케이팝 파티 클럽에 놀러간 둘째랑 막내딸, 삼촌 음악 튼다고 너무 신나게 놀다가 왔다라는 글과 함께 김창완 회장의 둘째 딸과 막내딸 김세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창완 측 관계자는 지금 김세현 씨가 김창완 회장의 딸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과 함께 말을 아꼈습니다. 자, 아무래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김창완이기 때문에 그의 딸인 김세현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반응들을 보면은 딸에게만 잘해주고 소속사의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못되게 굴었느냐 이런 반응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화제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